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미 사람들은 풍요로운 상태이지만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여 시장에 풀린 돈이 적어진 상태를 말하는 경제학 용어인데 우리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넷플릭스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볼 컨텐츠는 정말 많은데 정작 내가 볼 컨텐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. 자, 이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인데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이 넷플릭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넷플릭스는 잇따라 한국 컨텐츠를 공개하였습니다. 6월 24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시작으로 하여서 블랙의 신부, 모범가족, 수리남, 영화로는 카토와 서울대작전과 10월에 공개 예정인 오리지널 콘텐츠 글리치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콘텐츠가 공개되었습니다. 넷플릭스에서만 약 3달의 기간 동안 7편의 콘텐츠가 공개되었거나 공개 예정입니다. 거기에 쿠팡플레이나 웨이브, 티빙 등 한국 OTT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와 TV 방송국, 유튜브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정말 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, 수천 개씩 제작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이 많은 걸 언제 다 챙겨보지? 자,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한국 콘텐츠는 모두 챙겨보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쿠팡플레이도 제작을 하고 왓챠나 웨이브, 티빙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 이제는 챙겨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희소성이 더 떨어진 느낌이라는 것이죠. 최근 제가 유튜브를 보려고 들어가 보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듭니다. 오히려 구독하는 채널의 시청보다는 알고리즘에 뜨는 영상을 눌러보게 됩니다. 더불어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고 긴 콘텐츠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보거나 건너뛰기를 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최근에 시청한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 X도 건너뛰기를 하며 시청을 하였습니다. 참고로 위기의 X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오히려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OTT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공을 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어 있는 유튜브가 아직까지 영상 플랫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것이 현재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극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가뜩이나 볼 콘텐츠가 많은 상황에서 티켓값이 올라서 더더욱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관람을 할 메리트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더더욱 극장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자,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과거에 비해서 2차 시장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쿠팡플레이는 여름 성수기에 개봉한 한산 용의 출연과 비상선언을 쿠팡플레이 단독 공개를 했습니다. 앞서 언급한 두 편의 영화가 보고 싶다면 아직 상영을 하고 있는 일부 극장에서 관람을 하시거나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. 자,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2차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이를 통해서 극장에서 얻지 못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굳이 극장 수익에 목매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것이죠. 자, 물론 탑건 매버릭과 같이 극장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컨텐츠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체험을 위한 상영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사람들은 OTT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실 예정인가요?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저의 콘텐츠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